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어떻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. 아, 이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. 왜 다른 음악이 아니고 그렇죠. 왜 다른 뮤지션이 아니고 여기에 적자가 되었느냐. 또 이런 그냥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럼 남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BTS가 이렇게 글로벌한 대성공을 거둔 이유, 그들은 왜 달랐나? 뭐 물론 대답이 저도 뭐 자연 선택처럼 변화하죠. 상황이 달라지니까 변화하는데 콘서트 2시간 반 동안 저희가 앞에서 몸바쳐서 뭘 부르고 몸을 갈아 넣는 걸 보는 게 그것은 어떤 언어의 영역이 아닌 그렇죠. 기운에 정말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진심이 하트 투 하트로 전해지는 느낌이 조금 더 그걸 강력하게 좀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.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 모호함과 여백이 좋아요, 저는. 프라이데이.